열흘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다섯 번째인데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네, 수원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열흘째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잠시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청사 주변에는 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단체 회원들이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력 500여 명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오늘 검찰 출석은 지난해 대선 이후 다섯 번째로 수원지검으로의 출석은 두 차례나 불발되고 나서야 처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30일에 조사받으라고 1차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고 4일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하면서 이 역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오는 10일 조사받겠다고 하자 7일에서 9일 사이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난 오늘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대표 소환에 앞서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점을 감안해 핵심 질문만 추려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사 한 명을 시부총 조사실 옆에 대기하도록 하고 구급차도 청사 밖에 배치했습니다. 네,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은 대북 송금 혐의일 텐데요.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북 송금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이 같은 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북한에 돈을 보내는 중요한 순간마다 송금 사실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대표와 전화통화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자필 진술서를 통해 추후 입장을 바꿨지만 지난 6월 검찰 조사 당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 대표가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했고 쌍방울의 대납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도지사 방북 추진 공문과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서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 전 쌍방울 회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 측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일명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측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 측근들이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을 유출했는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앞선 4차례 검찰 조사에서 준비해온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조사에서도 진술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